없던 일로 하지. 어? 이번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. 아버님. 자네. 자네. 저, 아버님 저기. 아 죄송합니다. 어떻게 이럴 수가. 아이고 왜 이래. 좀 앉아. 어떻게 진짜. 아버님 저기 진정하시고 좀 앉아서 말씀하세요. 애초 뭐랬어?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? 아들이 내 딸 좋아한다며? 그래서 내 딸 며느리 삼고 싶다며? 아 그래. 뭐 누가 아니랬어? 그런데 데려다가 그래. 내가 뭐 많이 못 가르쳐서 무식하고 참 모자라서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해. 아버님. 그런데 그걸 코박을 하고 무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애 낳는 기계 취급까지 하고 어떻게 그걸. 아버지 죄송합니다. 아니 아 시집 오면은 애 낳는 게 당연하지. 아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수선을 떨어. 뭐 어째 아버님 다 제 잘못입니다. 역정 푸세요. 예, 죄송합니다. 그래 믿는 내가 잘못이지. 다 내 잘못이야.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. 그러니 없었던 일로 하지. 뭘 그 결혼이 뭐 애들 장난이야? 아니 뭘 없던 걸로 해 뭘. 아버지 좀 그만 좀 하세요 좀. 아, 참. 아니 그 남들이 들으면 우리가 자네 딸들에다가 그 몹쓸 짓이라도 한 사람처럼 들리네. 뭐야? 누가 시켰어? 자기가 알아서 그랬어. 뭐야? 자네 딸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아들 낳아주겠다고 했다고. 거짓말로 하지 마라. 걔가 왜 그런 쓸데없는 약속을 해? 왜 약속을 했겠어? 조건이 다 있었지. 뭐라고? 그래. 민서 갤러리 문 닫게 하고 마트에 들여앉히자고 그랬어. 자네 딸이. 아니, 아버지 제발 좀. 그래서 내 아들 내 손으로 사업 망하게 했다. 됐어? 난들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나는 꼴 그거 보고 싶어서 그랬겠어? 다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야. 어? 다 지들 잘 살라고 그렇게 한 거야.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? 어? 아 민서 사업을 지원이가 뭘 어떻게 했다고? 민서가 내 밑에 들어와서 일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민서 주변 싹 정리하는 조건으로 최고급으로 결혼식 올리고 그리고 제 집 돈 한 푼도 안 쓰는 조건으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아들 낳아주기로 했다고. 왜 그렇게 자네 딸을 몰라? 어? 기억 안 나? 민서가 자기 좋아하니까 그 마음 이용해서 아버지 일자리 구한다고 나랑 강지진이랑 속이고 민서 만나던 애야. 자네 딸 우습게 보지 마. 걔 절대로 나약한 애 아니야. 나약한 건 내 아들이지. 민서가 지 사업 못 나던 게 지 마누라가 그랬다는 걸 알고 요즘 마누라를 좀 교육을 좀 시키는 모양이야. 어? 지가 새가 좀 밀리니까 홀라당 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일러바쳤구만. 응? 어? 영악한 딸이야. 응? 어? 자네 자식 교육 제대로 시켰어. 나 아주 부러워. 응? 어?
간식 뭐 해줄까? 선생님은? 어? 글쎄, 아빠가 오라고 했었으니까 회사에 가지 않았나? 옷 갈아입고 나와. 할머니가 간식 만들어줄게. 네. 어, 어디니? 저 친정에 와 있는데요. 어? 거긴 왜 갔니? 민서가 회사로 오랬잖아. 아, 저 그게... 왜? 또 뭐 일로 바치러 갔니? 시어머냐? 대답을 해. 꿀 먹었니? 에휴, 저기 반찬 만드는 것 좀 배우러 왔어요. 어머, 아니 그걸 왜 거기 가서 배우니? 민서가 나한테 배우라고 했잖아. 식구마다 입맛이 다른데 기왕 배우려면 나한테 배워야지. 왜? 나한테 배우기 싫으니? 바꿔줘봐. 줘봐. 너 뭐라고 하고 엄마한테 가르쳐달라는 거야? 내가 잔소리 했다고 했니? 너는 꼭 그렇게 집에서 있던 일을 친정에 가서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하니? 너도 참 속도 없다. 엄마 아픈 거 뻔히 알면서 너 이러는 거 나 욕먹이는 일이거든? 저기 현자야, 나야. 언니! 왜 무슨 일 있었어? 지원이 집에 와서 아무 말 안 했는데? 내가 생각이 짧았어. 못 가르쳐서 보낸 거는 내 탓이니까 내가 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기분 상했니?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언니 몸도 안 좋은데. 그래 생각해줘서 고맙다. 그래 내 지훈이 보낼게. 미안해. 그래. 뭐 친정 드나드는 거는 안 좋아. 좀 잘 가르쳐줘. 어? 미안해. 미안해요 사부인. 엄마 뭐 죄 졌어?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사과를 해요. 야, 나물 하나 다듬고 데치는 것도 못 가르쳐 보냈는데 그러면 안 미안해?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시집 안 갔거든요. 또 막말하네 이 집에 그냥. 얼른 가! 근데 너 무슨 일 있었는데 현자가 나한테 이런 애만 해. 그래? 됐어. 아무 일 없어. 됐어? 다 가져가. 됐어. 자기 집 방식대로 배우래. 이까지 나물에 무슨 방식이 있어. 가져가. 시어머니 말 잘 들으라며. 갈게. 우리 남편까지 같은 편으로 만드신 산이야? 어? 우리 시어머니 만났다며?